그러면 3월 3일 날 오늘은 배웁시다. 3월 3일 날 배우고 세탁을 그러는 거요. 아니, 이것이 3월 3일 날 아닌가? 3월 3일 날.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낯설지 않을 거야. 3월 3일 연재나 나랑 낯설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3월 3일 날 연잔나라 돌고 시다. 3월 3일 날 연잔나라 돌고 3월 3일 날 연잔나라 돌고 3월 3일 날 연잔나라 돌고 어접은 편편 나무나무 송잎나 보접은 편편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 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가지 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암 근산은 중중 원산은 암암 근산은 중중 원산은 암암 근사는 중중 근사는 중중 이 암은 청층배산이 울어 이 암은 청층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의 열두 골물이 한 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물이 한 티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저 음이 처지지 말고 방울이 퍼금저 건너 건너가 아니라 저 건너 방울이 퍼금저 건너 건너 병풍석에다 해야지 건너에서 그 음 쳐지지 말고 방울이 퍼금저 시작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열하나 열둘에서 미리 세려 하지 말고 따귀를 때릴 때 얼러 갖고 얼러서 때려 착이 아니라 착이야 착이야 세려 이렇게 돼야 돼 방울이 퍼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광광마주 세려 이렇게 시작 아주 광광시다 아주 광광마주 세려 많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많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두 번째 바 어디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그렇게만 느려 쳐져갖고 쓰겄어 왜 장단을 몰라 그렇게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취해서 해놓고는 거기서 그렇게 보면 장단이 몇 발 5발 대자나 늘어져서 쓰겄냐고요. 아, 네. 그러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다시 할게.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시다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새가 이렇게 나간다고 아셨어요? 3월 삼진날 한 번 더 3월 삼진날 연잔나라 들고 시작 3월 삼진날 연잔나라 들고 허접은 편편 나무나무 송잎나 고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아직 꽃 피었다 주몽을 떨쳐 아직 꽃 피었다 주몽을 떨치고 원산은 아맘 근산은 중중 원산은 아맘 근산은 중중 기암은 청어청배산이 울어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 매산이 아니고 똑같으면 안 되지 쌍둥이로 그렇게 되면은 멋대가리 없잖아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잖아 시다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하지 말고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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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저 골물이 콸콸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 뒤로 합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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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전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부저 방울이 벚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방울이 벚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과왕 광마주 세려 아주 과왕 광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는 말 두 번째 빡 어디 매로 가자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그렇게 해갖고 오면 돼야 그렇게 하면 이제 나 세타령 배우는 거요. 네. 3월 3진 날 허구서 세타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3월 3진 날 새들이 날아와. 제비가 날아온 뒤야. 9월 9일이 되면 또 날아간당만.
그래서 3월 3일 날이 꼭 나오더라고. 3일 날이 며칠? 3월 3일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3월 3일. 어, 3월 3일. 중양절. 그때가 이제 철새가 날아간단 말.